네, 반갑습니다. 7월 3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여기 이제 사칭 업체가 이제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업체가 아닙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요즘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이 개나 소나 이거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저희 업체를 좀 사칭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업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 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이라 가지고 뭐 함부로 심하게 말을 안 하는데, 정보를 이 정도 알고, 그리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돈을 운영을 하면서 착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조금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나쁘다,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 주식 바닥에 굴러가는 돈들이 사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칭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또 보는 분들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은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에 대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좀 그런 사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만나면 저도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마지막으로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카카오톡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가입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처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이제 이상로 빨간 주식 있죠? 그럼 여기에 요걸 한번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 요게 넘어갑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으로. 그럼 오픈 채팅 참여하기 요걸 딱 누르시면 돼요. 여기 열기 하면 여기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떠요. 요게 우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실 분들은 저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고, 아니면 뭐 가입 문의로 이렇게 문의를 하셔도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여러분들께 질 좋은 정보 그리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중국 증시가 0.59%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0.6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다우 증시하고 미국 증시, 다우 증시하고 나스닥이 어떻게 됐어요? 다우 증시와 나스닥이 둘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조금 빠졌죠. 조금. 다, 둘다 조정을 조금, 건전한 조정을 이제 보였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건전한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왜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까? 결국에는 이벤트 데이가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이벤트 데이가 다다랐기 때문에 시장은 좀더 관망세가 우세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증시나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좀더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코스피에 조금 빠지는데, 이것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D-Day가 됐기 때문에 좀더 관망세가 우세한 거고, 거래량도 조금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분위기 안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좀더 방향성 없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더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속을 수 있는 패턴 중에 한 개가,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팔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씨, 외국인들도 팔고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죽었네. 기관도 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매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매도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오늘의 매도는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 전기전자 업종, 바로 삼성전자란 SK이닉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던 것이 지금 보면 외국인이었고, 그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오늘에 대한 매도는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 이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신은 왜 이렇게 매도만 하는 걸까? 자, 이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오늘 또 투신 또 매도를 해요. 자, 이거는 바로 언론에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뉴스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뉴스. 자, 국내 주식형 펀드 어떻게 됐다 했어요? 9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순유출이. 예,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9일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727억 원이 빠져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188억 원이 새로 설정됐고 915억 원이 환매로 나갔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 61억 원이 들어오면서 이틀째 순유입이 이어졌다. 자, 어제 그 기사 보셨죠? 같이 펀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언론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설득력 없는 뉴스를 또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지금 자금을 유입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는 결국에는 지금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왜 그게 투신과 무슨 관계냐. 결국에 지금 투신이라고 하는 것은 펀드 자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 투자 신탁이잖아요. 그 신탁에 들어갔던 돈을 다시 한 번 더 운용사가 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투자 신탁, 여기에 대한 펀드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신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돈이 계속 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로미터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는 기관에 대한 뭐 투신이나 연기금에 대한 바로미터를 잡기는 조금 힘듭니다. 차라리 외국인에 대한 매수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이 여기가 바닥권역인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조금 필요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반도체 소재 한번, 그리고 일본 불미운동 관련주 한번,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보시면, 자, 일단 오늘 뭐 모나미 한번 같이 볼게요. 모나미 오늘 어떻게 돼요? 7%대 빠지고 있죠. 신성통상 뭐. 오늘 조금 올랐죠. 이거는 신성통상은 지금 아까 전에 장중에는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탄력을 좀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어제 봤던 거 중에 쌍방울, 그죠? 쌍방울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한 종목 중 TBH 글로벌, 그죠? 그리고 바른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결국에는 일본 불매운동이 식었느냐?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바른손, 쌍방울, TBH 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양지사 이런 종목군들이 뭡니까? 자, 첫 번째로는 소외된 종목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바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라는 거죠. 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은 연속성을 보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인 수급이 들락날락 할 확률이 높고 그 개인적인 수급이 들어왔다가도 하루 만에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발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연속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권들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자. 자, 국일제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락을 거듭합니다. 이 봉이 아무것도 아닌 봉처럼 보이더라도 이 봉이 하루에, 자, 보세요. 상승으로 12%, 하락으로 하한가까지 갑니다. 하루에, 그럼 뭐 몇 퍼센트예요? 43%죠. 옆에 거는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24%, 마이너스 21%, 하루에 얼마 움직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5%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에. 자, 봉들이 다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개인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쌍방울이나 아니면 앞서 봤던 모나미나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그냥 죽는다 안 죽는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죽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문제는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간혹 가다가 예전에, 요즘은, 오늘도 보세요. 요게 오늘 시가가 상한가 끝났고, 그 다음날 시가가 얼마입니까? 1400원이죠. 6% 떠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떠서 시작할 때, 시가에서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4%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6% 떴을 때 샀으니까 마이너스 21%죠. 오늘만. 이미 팔았겠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개인적인 수급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개인 수급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뭐랄까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정해져 있는 가격대를 공략을 해줘야지만, 그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면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더 추가적인 순환매가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한번 얘기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시장에 또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불매운동 관련주들도 올라갔다가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를 반복합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구간, 대신에 쉬는데 너무 건전하게 너무 많은 구간에 쉬고 있고 라고 판단하기 맞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데, 일본 반도체 소재도 같이 볼게요.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요건 이제 센서 관련주인데요. 뭐 얘기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인탑스, 그죠? 이런 것도 케이스 옛날에. 자, 그리고 아까 좀 올랐던 게 필옵틱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장중에 한 8%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한솔테크닉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부자재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면 또 솔브레인 또 급등을 했죠. 지금 보면 고가 권역에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한번 크게 뽑아내고 죽이고 뽑아내고 죽이고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고가 권역이다 보니까 급등락을 연출하는 거예요. 막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도 뜰 때 사는 게 아니다. 항상 눌릴 때, 조금 빠질 때 주가를 담아줘야지만, 업황적인 지금은 일본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슈가 될 때마다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되고 난 다음에 빠질 때 사놓으면 다시 한번 더 이슈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역방향으로 엇박자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사버리니까 내가 사면 어떻게 됩니까? 빠진다고 얘기하고. 그럼 빠져서 팔고 나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것도, 모나미에 대한 글을 제가 올린 것도 언제였어요? 아직 2주 전이에요. 우리가 오르기 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건 아직까지도 이게 급등락으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 다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흐름 자체, 이런
우리가 몸에도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처럼 이런 리듬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흐름 자체를 항상 좀 급하게 충격 매수에 대한 관점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하이트 진로 홀딩스도 자 이게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이게 한번 상한가 갔잖아요. 이게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근데 상한가 하고 난 다음날 이게 또 엄청 올랐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 14,000원대에서 들이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틀 동안 50%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먹을 거 싶어가지고 더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아버리면 오늘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30% 손해 남은 거예요. 우리가 1억치 샀으면 하루 만에 3천만 날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조금 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네?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죽는 업황은 아니다. 자, 근데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감을 하시죠. 동일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생각 한번 더 해봐야 된다. 자, 100만원치만 한번 사볼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매매를 한번 할 때라도 100만원을 1000만원처럼, 100만원을 1억처럼 매매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이 돈이 커지더라도 그 돈의 운용 방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100만원은 자잘하니까 뭐 아 잡주도 한번 사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1000만원 되면 돈 좀 아까운데 해서 그런 잡주 못하고 1억 되면 최대한 안전한 거 삼성전자 사놓자.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돼요? 탈락 안 좋죠. 좋아질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100만원을 운영하더라도 이 100만원에 맞춤 운영 방식이 아닌 1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보더라도 여기서 상한가 갖고 그 다음날 20% 올랐는데 여기서 들이대는 것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1억으로 여기 이자를 살 수 있겠어요? 50% 올랐는데 이틀 만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1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로 또는 10억을 가진 사람 마인드로 어디서 사줘야 될까?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밑에 자리부터는 조금씩 접근할 수 있겠죠. 1000만 사고 1000만 이렇게 분할적으로 관점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뭡니까? 앞서 봤던 요런 쌍방울 이런 종목군들도 급락이 나오니까 무섭다가 아니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지만 똑같이 빠진 거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 좀 더 인지를 하시면서 좀 더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거 지금 차트가 잠깐 뻥 났는데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항상 여분을 한 개를 제가 옆에 딱 틀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수나미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격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4번 북한 믿을 수 있나? 경협주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을 원래 나쁘게 보는 스타일이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행동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뭐랄까 이제 절충을 잘해서 주선을 잘해가지고 일단은 뭡니까 얼마 전에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됐는 건데 근데 계속 지금 얼마 전에 미사일 쏘고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내적인 부분, 국내 증시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 정도 여력이 있는 증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증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물론 지나가야 되는 성장통 같은 거지만 그래도 이런 성장통일 때 우리가 사춘기 때 어때요? 사춘기 때 잘 잡아줘야지만 옆에서 잘 다독거려줘야지만 바르게 성장하고 성장통을 잘 겪어야지만 바르게 성장하듯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성장통을 우리 국내 증시에서 잘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이 미사일을 저렇게 쏴댕긴다. 좋게 안 보이죠. 좋게 보기 힘들죠. 좋게 보기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도 조금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도 조금 눈치 봐가면서 자기가 조금 이쁜 짓 하고 난 다음에 장난감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씨알이 먹히지. 이쁜 짓도 안 하고, 그죠? 남편분들한테 가방 한개 사달라 얘기할 때도 얼마나 고민합니까? 지금 얘기하면 될까? 요즘 늦게 들어온 거 보니까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괜히 좀 그렇고 나중에 맛있는 요리 한번 대접하면서 그때 은연중에, 그죠? 낡은 가방 한 개를 탁 옆에 막 던지면서, 이 줄이 왜 이렇게 낡았노? 가방 한번 만지면서, 야, 이 가방이 왜 이렇게 낡았노? 이거 구멍 날락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집에 있는 사장님들이, 와이프 한개 사줄 수 있겠다.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의 저런 행동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자, 같이 볼게요. 아난티, 그리고 뭐, 신원, 이런 종목들 어때? 조금씩 돌아서죠. 조금씩. 자, 이건 왜 돌아설까? 북한에 대한 투자 심리는 지금 어때요?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지금 이렇게 경협주 관련했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력들도 북한에 대한 정보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북한이 좋아서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웬만한 악재에 대해서는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로 추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사일 한방 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 빠졌죠? 또 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 빠져요. 왜?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나? 못 빠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아난티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 고가 권역이 한 번만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에서 빠졌던 이유가 뭐였어요? 경협주들이 한 번만에 빠졌던 것이 왜 빠졌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확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였죠? 확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이거를 빠질 줄을 알았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자,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를 아무도 이해를 할수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이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더 반등을 세력의 입장에서도 다 털지 못하고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얘네들도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쐈더라도 주가를 못 빼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원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사람들, 그렇죠? 이런 주가들도 지금 바닥을 한 번씩 다지고 지금 조금씩 돌아서거든요. 그죠? 잘 보세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다져주려고 노력하죠. 현대 엘리베이터랑 네, 그죠? 이런 자리에서 뭐 한창 마찬가지죠. 조금씩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북한에 대한 이슈가 뭔가가 좋은 것이 한번 더 나온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 탄력이 상당 부분 붙을 수 있어요.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조금 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경협주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여기에서 한번더 빠지면 추세 이탈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더 빠지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것이 오늘 미사일을 쐈더라도 주가가 안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특징적으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줄어드는 거래량, 관망심리 우세하다. 네. 일단은 화이트리스트를 할지 안 할지, 뭐, 오늘, 어제까지는 또 언론에서는 하여튼 웃겨요. 어제까지 뭐라 했습니까? 어제까지는,
화이트리스트 한단다. 아, 큰일 났다. 좆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오늘은 또 어때요? 아, 안 할 수도 있겠다. 응? 아니 뭐 한다 안 한다 둘 중 한 개예요. 응? 연기하는 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어? 근거를 제시를 해가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얘기하면 돼. 근데 누가 한다 카더라 누가 안 한다 카더라. 아니 그렇게 기사를 날릴 것 같으니 지금은 기사를 쓰면 안 되죠. 사실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휘둘리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펀드 환매 물량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줄었는데 자 거래량도 잠깐 볼게요. 자 어때요?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오후에 조금 더 붙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빠지면서 어떻게 움직이면 거래량이 빠졌고 거래대금도 빠졌어요. 빠졌단 말이에요. 자 코스피도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빠져버렸죠. 거래량이 여기서부터는 하단은 빠져도 빠져버리잖아요. 관망심리가 우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8월 1일 날 지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이후부터 거래량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차피 한 발짝 두 발짝 늦는 거 상관없거든요. 대신에 조금 일찍 지금 시장은 좀 더 일찍 들어가면 좀 더 일찍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지금은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조금은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이렇게 이제 톤 다운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조금 가라앉아 가지고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바닥이 어딘지를 한 번씩 짚어보는 겁니다. 요 정도 되나 막 이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을 때 그 넘어갈 때 우리가 현금이 있어줘야지만 강하게 넣어가지고 또다시 복구를 크게 해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지금은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일부적인 현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드러낼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항상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이때 또 변화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차익 매물이 그런 것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일장 관심주는 첫 번째 이제 한솔테크닉스.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솔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삼성의 그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면 그 스마트폰에 보면 그런 왜 우리가 그 부자재 하고 그 보면 기판 같은 거를 납땜을 하는 게 있어요. 납땜 볼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가 솔더볼이라고 합니다. 솔더볼. 이런 것들을 납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납땜하는 업체, 그런 업체를 이제 한솔테크닉스가 그거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자 쌍방울 앞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필옵틱스는 어제도 했는데 지금 여기 국산화 장비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제가 설명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올라갈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윈 트루윈 요런 거는 우리가 그거죠.
그 센서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센서 관련도 일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큰데요. 여기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시세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잠재적인 뉴스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은 같이 했고 오늘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일 또 즐겁게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